출산율이 급격하게 줄면서 전남 일부 지역이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대책으로 지자체들은 출산율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7개월 된 첫째에 이어 둘째 출산을 앞둔 정현아 씨는 최근 양육비 걱정을 크게 덜었습니다. 첫째를 낳을 때 200만 원을 받았던 출산 장려금이 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 맞벌이가 아니고 외벌이다 보니까 되게 좀 미안하고 그랬어요. 부담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는 거? 광양에서는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으면 500만 원, 셋째는 1000만 원, 넷째는 2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전남 지역 다른 지자체는 어떨까요? 전남 도내 22개 시군의 출산 장려금 평균액은 첫째가 150만 원, 둘째가 24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군별로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광주와 인접해 있는 화순군의 경우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에 대한 출산 장려금은 지금까지 주지 않다가 내년에 처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저희들이 첫째와부터 저희들이 10만 원, 12, 13개월 지원이 가능하고요. 근데 지원 조건도 1년 이상이라고 저희들이 묶었던 것을 화순군에서 출산 하면은 출산 장려금은 각 지자체별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여력에 따라 그 금액이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출산 장려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확대되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가족 주민도 공개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밖에 안 되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인구 감소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각 시군은 출산 장려금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